영국 지역지 리버풀닷컴은 6월 6일 화요일 U20 월드컵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여준 대한민국의 유망주 센터백 김지수가 대한민국 팀의 중심 선수로서 리버풀이 영입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U20 월드컵이 여러 위대한 선수들을 배출한 토너먼트임을 강조하며 김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지수는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준결승에 진출함에 따라서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유럽 최고의 클럽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리버풀은 현재 센터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지수는 그들의 이상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김지수와 같은 젊은 센터백을 영입하는 것이 리버풀에 맞는 선택이라고 강조하며 그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금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수는 2004년생의 센터백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남과 준프로 계약을 맺고 프로 무대에 섰으며 지난 시즌에는 김남일 감독의 신임을 받아 리그에서 19경기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에는 팀 K리그에 선발돼 토트넘 핫스퍼와의 친선 경기에 출전하여 자신의 기량을 입증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2023 피파 20세 이하 아르헨티나 월드컵에 참가하여 소속팀 경기는 많이 뛰지 못했지만 그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브렌트포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지수는 U20 월드컵에서 안정적이고 침착한 경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팀의 4강 진출에 기여하였으며 김은중 감독이 단단한 수비 라인을 구축한 뒤 역습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센터백으로서 그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